대통령과 점심 한 끼를 했거든요. 저희들은 한 시간 넘게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대통령의 그 깊은 칭찬, 격려의 마음을 읽고 너무너무 저희들이 감동했습니다. 특별 인사, 악수 한번 했죠. 양산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악수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바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5년 내내였고요. 대통령 좀 쉬십시오. 왜 존경을 진심으로 했느냐 물어보시면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곁에서 봤던 참모로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26일 만 5년 한없이 일했던 화양연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늘 중심을 잡아야 했던 우리의 책무는 늘 무거웠고 풀기 난해한 수학 문제와 같았습니다. 축제와 같은 시간에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6시에 출근을 했었고요. 6시에서 6시 반 사이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나오죠. 아침 시간이 매우 중요한 직장이었습니다. 하루가 엄청 길고, 그러나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은 더 짧고, 1년은 순식간인 거고, 5년은 하룻밤에 꿈을 꾼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많이 찾았던 거는 뭐, 구내식당이겠죠?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 아침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던 사람들도 청와대에 오면 아침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을 찾는 공간이니까 식당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이겠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중요한 일들의 일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에게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었는지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겠다 싶었습니다. 시중에 계속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출근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첫 출근이 2017년 5월 10날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5월 10날은 그냥 그 새벽까지 일하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제가 들어왔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근데 5월 9일 날 마지막 출근 1826일 동안의 청와대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는 5월 9일 날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옷을 입고 가야겠다 싶어서 옷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샀습니다. 양말까지 새로 사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이런 가치, 옳고 아름다웠던 그 가치는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그 이어나가기 위한 새 출발을 하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대통령 전체의 모습을 얘기해 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짧을 것 같고요. 최고 지도자가 본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리스크가 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많이 자제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대통령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11월 어느 날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졌던 만추 날이었는데요. 대통령께서 첫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던 시기였습니다. 이 그전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좀 다르게 아무런 시나리오가 없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질문에 답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이 사진 찍은 날은 그 다음 날입니다. 갑자기 대통령께서 점심을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택시 타고 불이 났게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시는 식당에 가서 대통령과 점심 한 끼를 했거든요.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빨리 먹죠. 그렇죠. 구내식당에서 저희들은 한 시간 넘게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내식당의 정가운데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부서의 청와대 모든 직원들이 대통령께서 홍보기획비서관실을 전체를 초대하셔서 점심을 같이 했다는 얘기들이 당연히 들리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났던 거죠. 그게 대통령의 칭찬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대통령의 그 깊은 칭찬, 격려의 마음을 읽고 너무너무 저희들이 감동했습니다. 작별 인사 악수 한번 했죠. 양산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악수 한 번으로도 족합니다. 제가 이 옷을 오늘 뭐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이 옷을 양복이 아니고 이 자켓을 입고 온 이유는, 잠바를 입고 온 이유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결정돼서 백두산으로 향할 때 지급받았던 옷입니다. 백두산 등반을 위해서 전 인원이 이 옷을 지급을 받았었죠. 이 옷을 입고 백두산 갈 때 그 마음이 평생의 제 자산이지 않을까 싶고요. 도보다리 과정은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보다리는 일자형 도보다리였는데 옛날 있었던 도보다리를 그대로 보존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걸으시는 게 정상회담의 의미나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3년에 이제 그 휴전을 하게 하면서 서쪽부터 동쪽까지 해서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말뚝을 쭉 박았는데요. 그 말뚝 설치한 거에 101번째 말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과 북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였고 그 101번째 53년에 설치해놨던 101번째 표지판이 저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 도보다리를 그 표지판까지 연결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께서 앉으시고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거의 40분 가까이 돼서 전 세계의 최고의 그 외교사에 남을 명장면을 두 정상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가장 바빴던 시기라고 하면 5년 내내 바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5년 차 때 마지막에 우리는 말년 없는 정부가 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말년 되면 이제 좀 일이 줄어들거나 근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마 달려야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임기 첫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분주했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일을 했던 시간이고 아주 바빴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바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5년 내내였고요. 아니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미 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사실 효과적이지 않은 일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숙명입니다. 공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소통에 관한 비판을 받았을 때 가장 속이 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소통 능력이시고 한 번도 참모진들의 보고의 내용들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두 경청을 하신 다음에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계를 제가 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은 외부 일정과 가장 많은 공개 일정을 하시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국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셨고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울 만큼 국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경호처 직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항상 노심초사했다는 거 그분에게 소통의 기회가 많지 않았었다는 그런 언론 기사들을 볼 때마다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가장 큰 장점이자 그 많은 노력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안타까웠고요. 그게 아니라고 정말 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없이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5년 동안 일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왜 존경을 진심으로 했느냐 물어보시면 정말 정성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처럼 카메라가 있을 때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카메라가 없을 때 국민들께서 바라보지 않으실 때도 모든 일에 매사에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음을 다하시는 모습 그걸 곁에서 봤던 참모로서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를 기억해 주신다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평가들은 뭐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피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주권자인 국민께서 위임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 정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큰 영광이죠. 예. 1826일 만 5년 존경하는 대통령 모시고 한없이 일했던 화양연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옳고 아름다운 가치를 향한 축제였습니다.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늘 중심을 잡아야 했던 우리의 책무는 늘 무거웠고 풀기 난해한 수학 문제와 같았습니다. 참 5년 돌이켜보면 대통령께서 길을 내시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던 봉상계도 우수가교의 그 정신으로 5년의 그 위기들을 넘겨 극복해 오면서 여기까지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어떤 정부보다 더 감회가 있는 정부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원인이라든가 있었을 때 같이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양연화의 시간에 축제와 같은 시간에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